안녕하십니까. 이제 2024년도도 1월이 지나고 이제 2월, 이제 곧 있으면 설날이 다가옵니다. 설날 명절에 친척분들이나 뭐 가족분들 모두 정말 마음 편안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,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치지 않고 안전하고 그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좀 인정하면서 정말 행복한 연휴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감사해요. 예, 감사하고 이제 2월 설날이 다가오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옛날 같이 설날 같진 않아요. 예, 설날 같진 않고 그래도 연휴고 예, 설날이고 하니까 그래도 정말 그동안 못 뵀던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 뵈면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얘기하고 예,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. 예, 1분 1초가 참그 아쉬운 연휴잖아요. 연휴라는 게 빨간 날이라는 게 직장인분들은 그래도 진짜 1분 1초 정말 행복한 시간 잘 보내셔서 그 진짜 아름다운 추억도 많이 만드시고 예, 여행 가실 분들은 여행도 가실 갔다 오시고 예,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안녕.